이번에 볼 영상은 89분입니다. 심플 백그라운드 스크롤링 튜토리얼 때 있는 이 부분이죠. 상당히 재밌는 영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립 패치 이분의 영상이고, 영상 길이는 짤막하게 한 18분 정도 분량입니다만은 공부할 내용이 꽤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 영상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주소는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참고할 만한 코드들 밑에 또 나와 있죠. 두 가지 사이트 다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요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캣 고양이가 뛰어가고 있죠. 뛰어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뒤에 산이 움직이는 속도와 앞에 있는 나무나 요 돌들이 움직이는 게 서로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입체감이 있고 현실감이 있죠. 거기다가 해는 안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현실감이 있는 얘기죠. 그리고 위에 카메라 Y라는 것도 있는데, 요걸 이렇게 조정하면은 요런 식으로 효과. 그죠? 좀더 현실감이 있죠.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게. 산의 가려졌던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입체감이 있고 현실감 있게끔 이렇게 스크롤링을 하는 건데, 이거 스크롤링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했던 것과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것이 코드부터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X를 이렇게 제로로 설정한 다음에 클론을 만들고, 다음에 X라고 하는 variable을 480으로 바꿔줍니다. 이 X는 position X가 아니에요. variable X입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오렌지 색깔이니까 variable이죠. X라는 variable. 그죠? 그리고 position X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position X예요. set X. 파란색으로 돼 있죠? 블럭이. 그죠? 이게 position X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이한 공식이 하나 밑에 보이시죠? 요런 공식을 이용을 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 뭔지 그걸 제가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영상을 시청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이해가 안될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포지션 X가 제로, 처음에 제로 포지션이니까 제로 포지션이라면 T 글자, T가 있는 여기가 제로잖아요. 그죠? 여기에 제로가 되게끔 해서 오는 거는 커스텀 2. 두 번째 커스텀이 여기 들어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커스텀 보시면은 커스텀 1 있고 2 있고, 그죠? 2. 두 개의 커스텀을 만들어 뒀죠. 그죠?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클론을 두 개를 만들고, 클론 각각마다 두 개의 커스텀을 이용합니다. 그죠? 서로 교대로 하는 게 교대로 하는데, 둘할 필요가 있나? 하나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생각을 미치 못했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동작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커스텀이 먼저 화면의 중앙에 딱 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화면의 중앙이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가 화면 중앙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커스텀 1이 딱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점점 왼쪽으로 밀려갑니다. 왼쪽으로 밀려가서 480이 정도, 마이너스 480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와 있겠죠?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이제 커스텀 1이 와 있을 거예요. 그죠? 커스텀 1이 오는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얘가 동시에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죠? 왔어. 얘가 이제 가운데 여기 T가 480이 되는 지점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480이에요, 여기가. 왜냐, 얘가 제로잖아요. 제로에서 플러스 240 가고, 또 여기 240더 가고 하니까 얘가 480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480 중심 지금 왔는데, 또다시 얘가 빙글빙글빙글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서 480 되면 여기까지 올거 아니에요? 그죠? 이 순간 얘는 순식간에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화면의 중심은 여기예요. 그죠? 이걸 예전에 우리가 if 문장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엔 수학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두 개로 쓰여져 있는데, 둘다 x인데, 이거 좀 구분을 하죠. 지금 코드로 보시면은 첫 번째 set x, 뭐 제로 set x 480돼 있잖아요. 이게 variable x입니다. variable x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variable x. 얘는 그 initial x라고 얘기를 하죠. initial x. 그리고 얘는 position x. position x. 둘로
조커블을 해놓을게요. 포지션 X, 얘가 포지션 X입니다. set X2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니셜 X에다가, 이니셜 X에다가 카메라 X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뒀어요. 베리어블. 그런 다음에, 이 포지션 X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동작을 얘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수학 공식이.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니셜 X가 0와 48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죠?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0와 480으로 잡아뒀어요. set x0, change x by 480. 그죠? 이게 처음이에요. 얘는 한 번 딱 실행되고 끝입니다. 포에버 문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니셜 되고, 그 다음에 screen x라는 값을 우리가 도출해요. 베리어블을 만들어냅니다.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screen x라는 베리어블. 베리어블이 3개가 쓰이고 있어요. 카메라 x, 이니셜 x, screen action. 얘는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x 포지션의 값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이니셜 x도 불변입니다. 처음에 0와 480으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우리 값을 바꾸는 거는 이제 카메라 x, 얘의 값을 바꿀 겁니다. 얘의 값을 0에서 1로 바꿔보고 100으로 바꾸고 200을 바꾸고 300을 바꾸고 쭉쭉 바꿔보는 거예요. 바꿨을 때 포지션 x가 바뀌는 걸 보자는 겁니다. 포지션 x가 바뀌는 게 그게 여기서 이 값을 바꿨을 때 포지션 x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주게 하는 게 요거란 말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그럼 이 공식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얘가 옮겨가고 다시 얘가 480만큼 옮겨오고 또 즉각적으로 얘가 옮겨가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죠. 커스텀 2가 x 화면의 중앙에 오게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커스텀 2가 중앙에 오죠. 예. 어쨌거나. 자, 그래서 제가 예제를 넣어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니셜 x 얘는 바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 x를 구하는 거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b4-b3예요. 그죠? b4 얘에서 얘를 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c4에서 c3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x에서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리고 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됐어요. 모듈러라는 게 있어요. 모듈러. 이게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b5 480 곱하기 2 마이너스 480 돼 있잖아요. 그게 요 밑에 있는 공식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카메라 x를 제로로 잡았을 때 요걸 뭐 제로 제로로 할 게 아니라 하나만 해도 충분하겠네. 요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그리고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밑에가 숫자가 바뀌어 버리는구나. 안 되겠네. 둘로 제거돼야 되겠네. 자, 카메라 x가 제로인 경우, 1인 경우, 100인 경우, 200인 경우 등등에 따라서 포지션 각각 그러니까 두 개의 커스텀 1, 커스텀 2 그러니까 커스텀즈 돼 있잖아요. 여기에 커스텀 1, 커스텀 2 있죠. 1, 2 각각의 위치를 보자는 겁니다. 그 커스텀 스펠링이 틀렸네. 커스텀 2. 그래서 커스텀 1은 처음에 480, 마이너스 480에 있어요. 마이너스 480에 있다는 말은 순간적으로 플러스 480으로 바뀝니다. 얘가 그렇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480까지 왔죠. 어느 순간 즉각적으로 플러스 480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80은 플러스 480과 같습니다. 여기서 1만큼 왼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카메라 X 1만큼 옮기면 얘는 479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79가 아니라 그냥 479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커스텀 2는 마이너스 1이래요. x좌표가 마이너스 1만큼 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만큼 간다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됐나요? 처음 시작할 때 요런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만큼 간다는 것은 여기서 1픽셀만큼 왼쪽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 중심점이 t, 여기서 t의 중심점이 있다가 이제 s쪽으로 1만큼 온 거예요. S와 T 사이 정도 와 있겠네. 그렇죠? 그때의 1만큼. 그러니까 카메라 X를 1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바꿔주는 건 카메라 X의 값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00만큼 옮겼을 때는 이 값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만큼 갔을 때는 이렇게 되고 등등 쭉 가서 480 가게 되면은 0과 480이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480은 플러스 480과 같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뒤로 바로 옮겨가니까.
048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480, 0이 0480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마이너스로 올라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480과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로와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제로와 같고 얘는 480과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마이너스 480이 곧 플러스 480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위치가 서로. 이해되시죠?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이만큼 오게 되면은 적각줄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둘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공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드가 뭐냐는 거죠. 모듈러라고 하는 거. 모듈러를 컴퓨터 공학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제가 밑에다 적어뒀어요. 자, 모듈러라는 게 뭐냐니까 자, 나누고 남은 것, 나머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나머지는 1이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5를 이 4로 나누게 되면은 이 넣은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좀 보자는 겁니다. 좀 4를 1로 나누게 되면은 1 모드 4, 2 모드 4, 3 모드 4, 4 모드 4, 5 모드 4일 때 그때 값은 1, 2, 3, 0, 1이 돼요. 뭐냐니까 자 5를 4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먼저 한 칸 가면은 1이 되죠. 두 칸 가면은 2가 나오죠. 그죠? 세 칸 가면은 3이 나오죠. 네 칸 가면 제로가 나오죠. 4 모드 4는 제로란 말입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5 모드 4는 어떻게 되죠? 다시 한 칸 더 왔으니까 1이 되죠. 6 모드 4는 2, 7 모드 4는 3, 8 모드 4는 제로, 9 모드 4는 1. 여기 시계 방향 도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마이너스 1 모드 4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마이너스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나오죠. 마이너스 2 모드 4는 두 칸을 가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그러니까 2가 나오고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4 모드 4 하면은 제로가 나오고 하면 다시 한 칸 들어가서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 모드가 뭐냐에 따라서 지금 4잖아요. 4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3 사이의 값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양의 정수만 양의 값만 가질 수 있는 게 모드예요. 이걸 모듈러라고 얘기합니다. 모듈러. 이해되시죠? 이 모듈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공식을 이제 한 30분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그리고 30분 너무 기나요? 그러면 10분 정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여기 있는 이 값들 대입을 해보시고 지금 얘는 시트 98번이에요. 98번 시트에 정리를 해둔 겁니다. 이게 이 공식이 이해가 되셨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영상 시청 모드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야지 이 영상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영상이긴 하지만은 그걸 모르면은 여기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자, 영상 이해하시고 시청하시고 질문할 거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디스코드 토론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